자, 오늘 거는 오래간만에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자, 리딩 보이스 3 유닛 2에서는 의문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의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몇 가지? 6가지. 그렇죠, 6가지 궁금한 거죠. 6가지 궁금한 거 말하는 거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하나씩 말해볼까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When. When 있고 또 What. What 있고 또 Where. Where 있고 뭐라고? Who. Who 있고 또 How. How 있고 Why. Why.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 이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해보면. When의 뜻은 뭐 여러분들 이게 있고 이거 있죠. 뭐하고 언제. 그렇죠, 언제가 있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제 이 앞 유닛에서 했던 접속사일 때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뜻일 때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의문사. 사자는 말사자 한자예요. 그렇습니까? 접속해주는 말, 궁금할 때 쓰는 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at의 뜻도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뭐 1번 뜻은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의 뜻이고요. 2번 뜻은 what color do you like 할 때 what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현,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의 뜻은? 무엇. 무엇이고요. 그 다음 태우, what color do you like 할 때 what의 뜻은? 무슨. 무슨, 어떤. 자, 그 다음에 where의 뜻도 사실은 얘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란 뜻인데 어? 무슨 뜻도 있겠다. 누가 뭐뭐 하는 곳, 누가 뭐뭐 하는 장소. 자, where가 이 뜻으로 쓰이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I know where you will go. I know where you will go. 이때 where의 뜻이 2번 뜻이에요. 그래서 재우가 생각할 때 I know where you will go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영어 뜻은 항상 누가다부터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나머지 애들 처리해주면 나는 안다. 난 안 돼요. 갈 곳을? 어, 나 알아. 네가 갈 곳. 나 네가 어디 가는지 알아. 난 네가 갈 곳을 알아. 네가 갈 장소를 알고 있어. 난 네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다. 어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볼까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Where will you go? Where will you go? 지현, where will you go?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어디로 갈 것이니? 그렇죠, 너 어디 갈 거야? Where will you go? 근데 여기에 얘는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1번 뜻, 우리가 배운 의문사, 어디, 어디론데. 얘 뒤에 묻지 않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양념쓰인데 You will go, will you go? 물음표 느낌은 이거죠. 그러니까 where의 뜻은 이거고요. 여기서는 누가 뭐뭐 하는 곳,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됐습니까? 오케이, where도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who의 뜻은 뭐 어, 지연, who의 뜻은? 누구? 누구란 뜻인데 who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둬야 되냐. 사실 who는 who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냐. who's도 있고요. whom도 있습니다. 근데 whom 같은 경우에는 whom 쓸 자리에 who를 대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재우야, who'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니네 너들 6학년이니까 학교에서 who's 배웠어. 누구의? 그렇죠, 이건 누구의 라고 뭐가 궁금한 거다. 소유가 궁금한 거고. 오케이,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현, 읽고 무슨 뜻일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Whose book is this? Whose book is this?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의 책은 내 것이니? 누구의 책이니? 이것은 이거 누구 책이야?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우 내 책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내 책이. This is my book. This is my book. 오케이. 자 보통 대답할 때는 이거 안 씁니다. 이거 꼭 앞만 길어봤자 해서 써야 된다고 중1 때 배울 거예요. 앞만 길어봤자. 그거 내 책이야. It is my book. 자 그래서 얘 뜻이 나의고요.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됩니까? 지금은 그것은 나의 책이단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안에 안 들어가죠. 질문을 확장해야 되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것은 누구의 책? 그렇죠. 그것은 누구의 책이니가 되고요. 지연 이게 뭐였더라? Who's the book is this? 그렇죠. 가까이 질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Who's book? Yeah, this. 됐습니까? 그래서 후스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다. 소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대요. 중학교 소유격이라고 한대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whom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누구를. 그렇죠. 얘는 누구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말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whom do you like. 너 누구 좋아해? Whom do you like? 했더니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자, 얘는 그녀의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녀를. 이때 무슨 격이라 그러던가요? 목적격. 그렇습니까? 그래서 whom은 무슨 격이다? 목적격. 근데 whom do you like?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Who do you like? whom 쓸 자리에는 who를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who를 쓸 자리에 who를 써야만 하는 자리가 있어. who를 써야만 하는 자리에 whom은 못 씁니다. 그것도 뭔 소릴까? 오케이, 재우 읽어볼까요? Who broke the window? Broke the window. 무슨 뜻이 같대? 자, broke는 break의 과거형입니다. 얘가 do가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뭐가 들어있는 거다? did. Who broke the window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break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who broke the window는 다시 재우 뭔 뜻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창문을 깨뜨렸니? 누가 깨뜨렸었니? 그 창문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남자가 깨뜨렸어. 그럼 뭐라고 답할까? 이번엔 지연. 어떤 남자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깨뜨렸다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형이 my brother가 깨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My brother. 얘가 누구하네? 그럼 여기다 다 쓰면 되겠네. My brother. 로크 더 윈도우. 더 윈도우 또 쓰기 귀찮은데.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창문 깨뜨렸니? My brother broke it.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 무슨 격이야? 주격. 그래서 이 자리에 whom broke the window는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대답이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다 중학교 1학년 가서 배울 것들이고요. 지금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맞습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반드시 익혀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는 지연? When? 근데 얘를 좀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언제 일어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나는 네가 시계 보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할 때는 오케이, when do you get up? 대신에 시계 보고 대답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럼 물어보면 된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do you get up?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언제 일어나니는 뭔데?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인데 시계 보고 답하라고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time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What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우리 만날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When will we meet?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언제 만날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n will we meet?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요일날 만날까? 할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 When 대신에 What day will we meet? 그렇죠. What day will we meet? 하면 된다고요. 몇 시에 만날지 궁금하면 시계 보고 우리 몇 시에 만날지 결정하자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time will we meet? What time will we meet? When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대답을 원할 때 when 대신에 what time, what day 그리고 몇 월 며칠이란 표현은 혹시 압니까? 날짜, 요일 말고 날짜가 궁금할 땐 다른 사람? What day? What date? 데이트는 남자 여자 데이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날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날짜 같아서 이렇게 쓸게요 그냥.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장소가 궁금할 때는 다 같이 뭐? Where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행위자가 궁금하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연 후가 있는데 주격입니다. 이게 누가 다 만들 때 쓰니까 주격일 때는 뭘 뭐밖에 못 쓰고 후 그 다음에 얘는 뭐고 후즈고 누구를 일 때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후 훔도 되고 후도 된다 이때는 그 다음에 오케이 제우 무엇 what 있는데 근데 선택하라고 할 때는 어느 것이라는 또 what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Which. Which죠. 자, Which 쓰는 문장 간단하게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것 대신에 뭐 어느 색을 이렇게 응용하는 표현도 있고요. 너 어느 색을 더 좋아해? 너 어느 것을 더 좋아해? 할 때. 일단 이거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어느 것을 which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더 많이 better 어느 걸 넌 더 좋아해? Which do you like better 이고요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니는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어느 색깔을 넌 더 좋아하니?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근데 위치나 위치를 썼을 때는 이렇게 문장을 원래 끝내면 안 되고요. 왜냐면 which color였으면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blue 이런 식으로 끝에 뭐 어떤 형태를 집어넣어야 된다? A or B. A와 B 둘 중에서가 뭐다? A or B. 넌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니? 라는 표현. 그래서 뭐다?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blue. 라고 웬디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랬겠어? I like red better 그랬겠죠 I like red better than blu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이걸 사용한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선택의문문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한다? A or B
A와 B 둘 중에서 선택해봐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색 할 때 쓰는 녀석이죠? 그래서 What? 지연 뭐죠? What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색, 아 어떤 색 할 때 쓰는 거 아니구나 이거는. 너 어떤 니 할 때 쓰는 녀석이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재우 How죠. 너 어떻게 지내니? 안부 묻는 표현. 그래서 뭐였더라?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음흠흠. I'm fine. 음흠흠. I'm fine. How 안부 묻는 것도 모른다 이놈 씨.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지내? I'm fine. How about you? 나 잘 지내. 넌 어때? I'm a little bit tired today. 나 오늘 조금 I'm a little bit busy. 자, 어떤지 물어봤는데 바쁘면 뭐라고 애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난 바빠. I'm busy. busy의 뜻이 뭐예요? 바쁜. 무슨 시야? 어떤 시? 니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어? 어떻게 how? 하고 그 다음 뭐? How do you? How are you? 아, 여기 있다. 어?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나 바빠. I'm busy. 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비동사. 니까 are you라고 묻겠네. 됐습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 How are you? 너 어때? 어떻게 지내니? I'm busy. 에? 네. 자, how는 그 다음에 어떻게, 어찌는 뭐죠? How. 그렇죠. 그래서 how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How many는 개수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양이 궁금하면 How many 말고 How much. How much 됐습니까? How many, How much. Okay. How hot 이러면 뭐겠어? How hot. How hot is it today? 얼마나 덥니? How cold is it today? 하면 얼마나 춥니? 그때 전부 다 How는 무슨 시다? 어찌시다? 어찌나 추운지, 어찌나 뜨거운지, 어찌나 많은지. How many? How much? How cold? How hot? 얼마나 빠르니? How fast? How fast?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키가 크니? How tall? 얼마나 늙었니? How old? How old are you? 나이 묻기. 그때 사용된 how는 전부 다 이 뜻이야. 1번이 아니고 2번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녀석은 뭐다? W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지연? I'm crying because I'm... I watched. I watched a sad movie. I'm crying because I watched a sad movie.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다부터 처리하라 그랬죠? 예. 나는 우는 중이다. Because I watched a sad movie. 내가 슬픈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내가 슬픈 영화를 봐서 난 울고 있어. 아, 슬픈 영화 봐서 울고 있어. 그러면 because I watched a sad movi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지연? 우리말로. 너는 얼마나 슬픈 영화를 봤니? 그럼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 너 얼마나 슬픈 영화를 봤어? 나는 슬픈 영화를 봐서 울고 있는 중이야. 아니, 너는 왜 얼마나 너는 왜 울었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대화를 구성을 못하나? 이놈 시키더라. 나 슬픈 영화를 봐서 우는 중이야. 너무 슬펐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뭐 만들어서 우리말로 묻는 말 만들면 돼? 너는 하면 되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고요? 얘는 묻는 말 만들면 이니 만들면 되니까 너 왜 울고 있냐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연 너 왜 울고 있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cry?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했더니 대답이 I'm crying because I watched a sad movie. 지금 울고 있는 중이죠. 네. 언제 봤어? 과거. 과거에 봐서 지금 울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아니요. 있죠. 안 됩니까? 미래 보고 현재 울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어? 아까 전에 보고 지금 울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아까 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슬퍼갖고 울고 있는 중일 수는 절대 없죠. 그쵸? 시간이 흐름상 그쵸? 지금 현재 막 울고 있는데 그 전에 봤어 슬픈 영화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언제까지 그러고 다녀야 된대. 이제 나왔어요. 아 딱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뭐 시험이래. 알겠습니까? 근데 why는 왜란 뜻 말고 다른 뜻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why are you crying은 무슨 뜻인데 왜 너는 우는 중이니죠. 근데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뭐 쓸 것 같아요? Why you are crying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연, why you are crying은 무슨 뜻일까? 나는 우리는 중인 이유를 안다. 안다는 뜻이 없는데. 문장이 아닌데 이거는. 문장이 아니고 문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인데요 그냥. 제 why you are crying은 무슨 뜻일까? 아, 네가 좀 해주지 그랬어. 나한테까지 왔잖아. 아, 진짜. 좀 잘하지 그랬어. 머리 둘을 모아도 모릅니까? 이 똥개들아. 응? 네가 오는 중인 이유죠? 네가 울고 있는 중인 이유. 그냥 문장의 부속품이라고. 얘는 문장이 아니고요. 네. 알았어. 문장 만들어줄게. 자, 지연 읽어보세요. I know why you are crying.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안다. 너가 울고 있는 이유를. 그, 난 알아. 네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문장 속에 넣을 수 있는 부속품이고요. Why are you crying?은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문장인데 무슨 문이라고 한다? 얘는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누가 뭐뭐 하는 이유. 다시 말해 그것. 됐습니까? 네. 진짜 모를 걸 아직. 자, 그다음 계속해서 how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how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많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어찌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누군데? How인데 얘들은 그래서 얼마나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라는 표현 제우 How old are you? 하면 되겠고 키가 얼마나 크니?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싶으면 너 키가 얼마나 크니? 궁금하면 How tall are you? 하면 되겠고 상대방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하면 무슨 폰? How smart are you? 얼마나 멍청한지 궁금하면 How foolish are you?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면 지연? How
cold is it today? 오늘 얼마나 더운지 궁금하면 How hot is it today? 얼마나 따뜻한지 궁금하면 W로 시작하는데요. W요? 네. 따뜻한, 따뜻한 뭐예요? Warm. 그래서 얼마나 오늘 따뜻합니까? 봄에 물어보면 How warm is it today? 이렇게 얼마나 서늘한지 궁금하면 How cold is it today? 이렇게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궁금하면 How windy is it today? 알겠습니까? 네. How windy is it today? 바람, wind, 바람 부는 windy. 여기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old, cold 둘 다 같은 시인데요. 무슨 시들이야? 이런. Okay, old 어떤 나이든, cold 어떤 차가운. 그래서 얘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얼마나 나이든, 어찌 어떤 얼마나 차가운. Okay,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책이 몇 권, 상대방이 책 몇 권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Book은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how many를 써야 된다. How many bags, books do you have?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나? 그 가방의 크기가 궁금하면 How big is the bag? How big is the bag? 됐습니까?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면 How small is the bag? How small is the bag? Big의 뜻은 큰. 큰. Many의 뜻은 많은. 많은. Cold의 뜻은 추. old의 뜻은 나이든 전부 다 무슨 시들이야? 어떤 시? 어떤 시들 앞에 how를 붙이면 어찌 어떤 얼마 어찌나 큰지 어찌나 개수가 많은지 어찌나 나이가 들었는지 어찌나 차가운지 어찌나 키가 큰지 어찌나 높은지 높은 톨 키 큰 말고 높은 h로 시작하는 높은 높은 high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얼마나 높니? 에베레스트 산 얼마나 높니? 그것은 얼마나 높니? How high? 그냥 묻는 말로 하면 되네. 그것은 얼마나 높니? How high? 그 다음 뭐? 그것은 얼마나 높은가요? How high? 그래, is it 하면 되지. 그거 얼마나 높은데요? How high is it?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Mount Everest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얼마나 높은가요? How high is Mount Everest? 백두산은 얼마나 높은가요? How high is Mountain 백두? 한라산은 얼마나 높은가요? 한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강의 길이가 궁금하네 이번에. 그렇죠. 한강 그것은 얼마나 길이? How long is it? 여기다가 이런 거 바꿔 넣어주면 되겠네. 한강 얼마나 긴가요? Han River. Okay. 나일강 얼마나 긴가요? How long is the Nile River?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